인구와 관광객이 늘고 부동산 붐이 일면서 제주의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높은 수익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에 문을 연 제주시 조천읍의 한 분양형 호텔. 1년에 7.75%의 확정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객실 200여 개를 한 개당 2억 원 안팎에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분양받은 투자자 140여 명은 3개월치 수익금만 받은 뒤 1년 넘게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수익금 나온다 하고 수익금도 고수익이라고 해서 제가 전액 대출 2억 1천만 원 대출 받아서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수익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호텔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메르스와 사드 사태 등으로 객실 가동률이 줄어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호텔과 투자자들이 맺은 계약서에도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10여 명은 호텔 대표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호텔 측도 투자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현재 도내 분양형 호텔은 65곳에 객실만 13,000여 개에 이르는 상황. 수익형 분양 호텔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제기됐던 피해가 법적 다툼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객실 가동률까지 떨어지는 추세여서 추가 피해가 속출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